6시네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드값님. 네, 체리 카드값조 체리님. 네. 자, 이 저희가 저희 방송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포튜브 당연히 아실 텐데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추첨을 하는 좀 제대로 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희는 그냥 이 플랫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URL을 복사를 하고요.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죠. 새로 열게요. 새로.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추천 가고. 자, 여러분이 다 하셨죠? 그죠? 다 하신 거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로 찍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니네 사기치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라이브로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 시간대가 조금 한가해서 이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이다희님,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님 집도 좀 화려하긴 하는데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간 네, 이제 추첨하는 거에 좀 집중할게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60 한 명이 하셨네요. 아까보다 조금 늘어났죠? 아까 153이었는데 161.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거는 미션이 있고요. 미션까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3이라는 힌트를 드렸고 댓글에 티 안 나게 써달라고 했어요. 영상 안 보고 그냥 응모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은 3이에요. 3. 그냥 댓글에다가 3을 꼭 써줘달라고 말씀드렸고 센스껏 잘 써주셨더라고요. 만약에 댓글에 3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요거는 다시 뽑도록 할 거고요. 메일 주소가 없어도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가. 한 명이고요. 만약에 이거 못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네, 다음 주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뽑도록 할게요. 3, 2, 1. 추첨! 아, 이승우님. 미션이 있었는데. 여기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 3이라는 거를 댓글에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승우님은 저희 영상을 안 보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정?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없어요. 제가 분명히 3을 써달라고 했는데 요거 이승우님 너무 아쉽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미션이었는데 네, 영상을 앞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제가 뭐,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션 있다고. 근데 미션을 안 하신 거면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응모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카드값님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다시 뽑도록 할게요. 3, 2, 1, 추첨! 아. 여기 있네요. 하삼. 네, 하삼. 행복하삼. 네. 이분은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구독자 만명 돌파 축하드리고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삼. 네, 행복하시고요. 이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네. 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란 리안 뭐라고 읽어야 돼?
이분이 지금 언제 80개니까 네. 그래도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3 보이죠? 3 한글 3이나 뭐 숫자 3이나 상관없어요. 메일 주소도 다 적어주셨고 저희가 이분한테는 연락을 안 드릴 겁니다. 연락을 안 드리고 요거 편집해서 저희가 영상 따로 올릴게요. 그 영상 따로 올리면 본인도 그 영상을 안 보시면 본인이 당첨이 된지 모르시겠죠? 네. 정말 축하드리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미션도 하고 네,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 혹시 채팅창에 계신가요? 네, 없죠? 네. 안 계시겠죠? 연락이 안 오면 다음 주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이승우님 너무 아깝네. 네. 이승우님 어쩔 수 없죠. 저희 거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저희가 이분에게는 연락을 안 드리고 저희 추첨 영상을 따로 보셔야지만 본인이 당첨된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구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도 잘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이런 이벤트를 하면 그냥 응모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미션도 하게 됐고 네, 좀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나는 집이 멀어서 못 간다 혹은 집에 뭐 차도 없다 이러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그냥 다시 뽑도록 할게요. 네. 하여간 연락은 안 드리니까 꼭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누군누구님 축하합니다 이런 글 좀 써주시지 말아주세요. 네, 스포일러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글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안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번에 VP3도 그렇게 해서 다시 추첨을 했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네. 협찬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 매트리스를 와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것도 저희는 돈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그냥 매트리스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금 기획 중인데 영상 계속 재밌게 봐주시면 또 재미난 좋은 일이 생기겠죠. 아 그리고 댓글을 쓴 메일로 우리한테 메일을 꼭 주셔야 돼요. 저희가 메일 주소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역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정님 끝났어요. 소정님 예. 여기다가는 쓰시면 안 되고 이제 해당 영상에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무료 드림 리뷰 드림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오늘은 이제 무료 드림 오타인데 끝나서 네, 다시 저희가 찍게 되면 그때는 영상 하단에다가 댓글이랑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